네, 바로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보시면요. 문재인 전 대표 여전히 1위 36.1%를 얻어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14.2%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안희정 지사가 12.9%로 지지율이 하락하던 추세가 멈추긴 했지만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 정말 뭐 확고해 보이는 그런 건데 지역별로 한번 저희가 이걸 또 봤습니다. 서울, 자, 저 끝에 황교안 대행을 넣은 건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이제 지지율이 높아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왼쪽부터 보시면 문재인, 안희정, 황교안 순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뭐 압도적이죠. 네, 강원도 저렇고요. 강원도가 또 의외로 뭐 이렇게 비슷합니다. 특히 문재인, 안희정, 그리고 TK, 대구, 경북. 29대 13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보수의 텃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29%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29.4%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의 고향, 텃밭으로 여겨지고 있는 대전, 충청, 세종에서는 31대 22. 이 격차가 아직도 좀 나고 있고, 오히려 좀 벌어진 느낌이 듭니다. 호남, 38대 7대 4. 그야말로 뭐 아직까지 부동층이 있지만 거의 압도적인 문재인 전 대표의 우세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 36대 8대 17. 자, 안희정 지사가 8이고 17이 황교안 권한 대행입니다. 제주 34대 9대 10 이렇고요. 연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연령별로 보시면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모든 연령,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10대 44.8, 30대 49.5, 40대, 50대 모두 앞서고 있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60대에서 유일하게 27.1%를 기록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결과가 이제 여론조사라는 건 어디까지나 뭐 참고용이에요. 뭐 하나의 추세를 보여주는 거긴 한데, 황교안 대행이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계속 지역별, 연령별 강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황교안 대행은 뭐 계속적으로 특히 지난번에 특검 수사기한 연장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대로 오르면서 계속적인 뭐그 생각보다는 빠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목할 점이 이제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를 한번 봐야 하는데 결국 안희정 지사는 뭐 계속적으로 지난번 선한 의지 발언 이후에 빠졌었는데 이제 더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에서는 좀 이탈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가 네. 예상이 되는데 저는 내일 정도에 있어서 좀 변동성이 있다고 아, 봅니다. 탄핵이 이제 그렇죠. 여부가 나오면? 예. 그걸 뭐 우리가 뭐 확정적으로 예측은 할수 없지만 내일이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어요.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탄핵의 주도는 문재인 전 대표가 했고 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이제 그런 평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그 목적이 달성을 했을 때그 이후에도 계속 박근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계속 갈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기각되거나 인용됐을 때 어떤 보수의 대결집이 한번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뭐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되면 대선이 12월 20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문재인 전 대표 어떤 대세론이 과연 거기까지 갈수 있느냐. 이제 그런 약간 변동성의 어떤 변곡점을 좀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이 지지율 조사를 보면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선한 의지 발언 이후 추락하던 이 지지율이 추락세를 좀 멈추기는 했습니다. 지금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좀처럼 치고 올라오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은 전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현재 58%고요. 거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그 지지율까지 합치면 69%가 현재 야권의 대선주자 지지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자간 후보 대결에서 이 정도 되면 이번 대선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더불어서 현재 안희정 지사의 주춤한 그 지지율이 탄핵 국면 이후에 이제 탄핵이 끝났으니 국민 통합이라든가 전국의 안정적 운영을 필요로 하는 리더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에 여전히 안희정 지지율이 멈출 것인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이 끝났을 경우에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됐을 때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네. 이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목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 전과 탄핵 이후에 민심은 무엇을 선택할지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여론조사 탄핵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니까 아까 김광삼 변호사 말씀도 있었지만
지켜봐야 되는 조사입니다. 참고용으로만 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금배지 이 호련이 던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 이제는 전 의원까지 됐네요. 빅텐트 치겠다 나가서 이제 대삼지대에서 손학규 전 대표도 만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농담지석에 얘기한 거지만 그걸 알아들이지 못해서 그런데 수조도 할 수 있다는 얘기 갖다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대략 알 수 있을 거라고. 뒤로 쳐져가지고 내가 무슨 지금 은퇴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지금 본인은 뭐 내가 은퇴 생활 들어가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김무성 전 대표 바른정당이죠. 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어떤 형태로든지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고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마음을 비우고 그 세력을 연대하는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대선을 이기는 길이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저는 뭐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연대의 고리 역할을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김무성 대표, 김종인 대표와도 몇 번 만났었고 네. 그런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반김은 하차 이후로 사실상 그냥 거품이 확 꺼져버려갖고 네. 현실성이 없어져 버린 이른바 제3지대 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얘기가 되는데요. 전 김종인 전 대표도 그렇고요.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고 여기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예. 두 마리 토끼는 뭐냐면 개헌도 추진하고 성사시키고 문재인 대표가 아닌 다른 쪽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해갖거든요.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탄핵이 인용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직에서 물러 내려오게 되면요. 네. 저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또다시 이렇게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큰 비용을 치르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네. 어떤 그 특정 정치인과 세력의 정치적 유불리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게 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이런 또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어내지 말자.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보다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만 대의 명분을 확실하게 틀어주면서 또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있지. 개헌을 추진하는 그걸 고리로 해서 문재인 안 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 전략으로 이게 비춰지면은 네네. 오히려 그 개헌 그 자체에 힘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연대를 희망하는 이 정치 세력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대표 과연 대선 출마할까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들어보시죠. 무슨 출마를 해? 대선에 직접. 아, 그건 앞으로 두고두고 생각해본다고 내가 그래서 그러지 않았어. 새로 당을 만드신다거나. 글쎄, 그거 두고 보세요. 김종인 대표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듣고도 싶고 좀 수일 내로 한번 연락해보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모셔왔습니다만은 그 후 헌신작처럼 대접했고 김종인 전 대표는 당내 패권주의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종인 전 대표는 아마 내일 탄핵의 어떤 인용이나 기각이 굉장히 대선에 끼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치 어떤 보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본인이 대선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외현적으로 우리가 빅텐트를 계속 얘기했다, 스몰 텐트도 또 텐트는 없다 이렇게 오다가 다시 캠핑 텐트까지 얘기 예, 나오고요. 다시 빅텐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빅텐트 자체는 외형적으로는요 개헌이라는 걸 연결고리로 해서 연대를 하겠다. 명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상으로 뭐 어차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내심은 바로 문재인 반문 연대라고 봐요. 그래서 네.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김문성 의원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종하는 세력들. 예를 들으면 뭐 민주당 내에도 비문 세력이 있을 수 있고 또 바른정당이랄지 또 국민의당이랄지
이런 것들 다 통합을 해서 탄핵의 어떤 변곡점을 시작으로 해서 뭉치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를 꺾을 수 있다. 그런 보관을 김종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 자체가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과연 성사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바로 문재인 전 대표가 이 김종인 전 대표를 삼고초라했다라고 하면서 모셔왔다고 했는데 자, 김종인 대표 탈당을 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 연락 한 통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뭐 어저께 내 전화를 받았는데 뭐 일단 뭐 이미 내 결심을 붙인 상황이라서 고맙다고만 내가 아니 내가 뭐 그 문재인 대표 대해서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어? 그다음 대선 지금 준비하고 바쁜 사람인데 스스로 대세론을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거기 할 말 있겠어요?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어요. 뭐 난 뭐 그런 연락 받은 적 없어요. 어. 총선 직후에도 저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다는 했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은 제가 볼 때 가장 아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일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했던 안철수, 손학규, 이어서 김종인까지 탈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철희 의원이 얘기했던 품 좁은 진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소위 말해 비문 진영 놓고 제3지대의 빅텐트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당내 경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을지 몰라도 본선에서 이들이 비문 진영 내 통합을 이룰 수 있다면 상당히 문대 비문의 구도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설사 대선을 이기더라도 나중에 국정운영을 할 때 이런 그 반대자들의 협조 없이는 국정원이 어려운다는 걸 알고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정 안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야당과 그리고 경쟁자에 대한 그 포용과 관리 계획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국민들은 더욱더 안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 시각 헌법재판소입니다. 아마 내일 이 시간쯤에는요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여기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어제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30여 명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도 먹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다. 어차피 진영 싸움이다. 5대5 게임이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가부 이후에 인용되면 인용되는 대로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전열 재정비를 하면 된다. 아니 제가 중심에서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제가 정치를 오래 했죠. 정치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라를 경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합니다. 네. 예, 홍준표 지사가요, 전 본인의 희망을 얘기하시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의당의 심상정, 중도를 대표해서 안철수, 그 다음에 보수 우파를 다 대표해서 본인, 이렇게 사자 구도로 가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구도, 와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요 내일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요 보수가 무슨 이제 바른정당과 저기 뭐죠 자유한국당이 합쳐져 갖고 홍준표를 단일 후보로 내거는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네. 자유한국당 자체가 탄핵 인용을 둘러싸고 분열되는 오히려 더 분열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여러 얘기들을 나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 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 그리고 지난 넉 달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태의 어떤 마침표가 찍힐지 어떻게 찍힐지 주목이 되는데 결론이 나와 있을 겁니다. 내일 이 얘기를 전하면서 뵙도록 하고요. 전문가 여러분들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